유네스코 울산시민단 120여 명은 오늘 반구대 암각화 일원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반구대 암각화 하천변과 천전리각석 탐방로 등 세 곳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 문화재청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 선정과 관련해 신청서 보완 작업에 나서는 등 문화재청의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